자,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장기죠. 체스. 한번 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체스는 서양에서 전략 보드 게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2인 제로섬 유한 확정 안전 정보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게임의 분류 방식 중에 있어요. 그 둘이서 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둘중한 명이 이기거나 무승부밖에 없는 게임. 둘수 있는 수가 한정돼 있고 직접 움직임으로 운이 개입되지 않고 판 위의 정보가 전부이므로 가려진 상대패 같은 게 없고. 그리고 현재 이 게임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체스를 하는 인구가 6억 명이 넘는데요. 그렇고 그 매년 열리는 대회가 꽤 있고 상금의 규모도 커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체크무늬의 판하고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진 말들을 쓰죠.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의 말인 킹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체크메이트예요. 체크메이트. 그 바둑은 흑색이 먼저 두고 그 장기는 초나라가 먼저 두잖아요. 근데 체스는요, 백팀이 먼저 둬요. 그리고 아무래도 먼저 두는 팀이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먼저 두는 백팀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뭐냐, 윈도우즈에서는 그 뭐냐, 3D 체스가 기본 게임으로 뭐 내장돼 있다고 하는데, 그 윈도우즈 10부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직접 받아야 되는데 좀 질이 떨어져요. 그 참고로요, 저는 지금 그 윈도우즈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에서 제가 윈도우즈 게임 중에 하나 받아놓은 건 있어요. 지뢰찾기. 지뢰찾기는 내가 받아놓고, 그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캔디 크러쉬가 있더라. 그래서 PC로 캔디 크러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세계 체스 챔피언, 당연히 있겠죠. 최초의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빌헬름 슈타인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어려운 토너먼트에서 체스를 두는 사람들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운동보다 더하다 그래요. 엄청난 그 멘탈 스포츠예요, 이거는. 바둑은 더하죠. 그래서 그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대국을 8시간 풀로 두고 나면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체스는요, 6세기나 그 이전에 인도의 고대 장기 형식이었던 차투랑가라는 이 보드게임형 스포츠에서 유래가 돼요. 그리고 그 고대 인도 장기는 그 차투랑가의 방식이 있고, 그 차투라지라는 종류가 있어. 차투라지는 4명이서 하는데 주사위를 쓰는 거예요. 그렇고, 옛날에는 차투라지가 차투랑가로 변한 뒤에 그전 세계에 체스하고 장기로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투랑가를 체스의 원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투랑가는요, 그 원래 인도에서는 차투랑가로 불렀는데 그 페르시아의 사산왕조로 전파가 되면서 샤트란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요. 그 당시 인도의 그 왕이
페르시아 사산제국의 황제인 호스로일스한테 체스 세트를 보내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조공을 바쳐라 하고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겠어?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내가 감히 인도 같은 나라의 왕한테 조공을 바칠 소리야 해가지고, 여봐라, 이 체스의 규칙을 알아내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뭐냐, 페르시아는 이 차투랑가의 규칙을 알아냈다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역으로 백계번이라는 게임 세트를 인도로 보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조공을 바쳐라 하고 역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인도는 이거의 규칙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그 굽타 왕조가 그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게 됐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굽타보다 페르시아가 더 빨리 망해요. 그 페르시아 사산왕조가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하죠. 자, 어쨌든 그 이후 그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이제 병합이 되면서 이슬람을 거쳐서 그전 세계로 체스가 퍼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차투랑가는 그 비단길을 타고 동양으로 오게 되면서 그 동양에서는 장기가 되고 그 서양에서는 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고장은 인도예요. 본고장은 인도인데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그 장기에 대한 기원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한때 이슬람에서는요, 체스에 대해서 도박하고 우상숭배 문제로 이거를 금지를 하려고 했었대요. 왜냐면 도박 문제는 이제 나중에 돈을 걸거나 종교적 의무에 방해가 되거나 하면서까지 두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는 규율로 그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문제는 체스 말들을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면서 해결을 했다 그래요. 그렇고요. 체스는 오래전부터 그 알레고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전략 전술을 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철칠판 책 전보보다 더 오래된 교육 도구라고 체스의 역사를 다룬 불멸의 게임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데이비드 쉔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장기도사 그거 있잖아요. 그 유료 게임. 그거 유료 소프트웨어래요.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받는 거는. 그거 데이터 업데이트도 된대요. 그건 유료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계좌 이체도 되고 카드 결제도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뭐냐, 요즘은 파워포인트보다 더 오래된 프레젠테이션 도구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그 9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니케포로스는 그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에게 체스를 은유로 이용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적도 있대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이 체스가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7가지 교양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현대 같은 체스의 규정은 르네상스 시대 때 완성이 됐는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폰이 처음에 두 칸을 움직일 수 있게 바뀌고 비숍은 대각선을 거리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단 뛰어넘을 순 없고, 그리고 퀸이 현재 같은 직선 대각선 아주 그냥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대신에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리고 체스는요,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게 바로 이 체스라 그래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서치 패턴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인덱싱, 우선권 협상, 이런 개념들을 모두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한 결과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1997년 IBM의 딥블루가 그 가리 카스파로프한테 이겨요. 그래서 체스는 현재 컴퓨터가 인간을 뛰어넘은 상태예요. 그리고 알파고도 현재 사람을 뛰어넘었죠. 바둑으로서. 그래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싸워볼 만은 했는데, 그 2010년대 중반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쓸수 있는 체스 앱이 그 현재 인간 최고의 체스 선수를 간단하게 이길 수도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뭐냐, 그 바둑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이세돌 9단 이겼잖아.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체스는요, 3인용 체스판도 있고 4인용 체스판도 있다 그래요. 변형 체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스를 대국을 할 때는요, 체스 보드에 그 체스 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초기 배치 방법은 그 100팀을 기준으로 첫 랭크에 룩, 나이트, 비숍, 퀸, 킹, 비숍, 나이트, 룩 둘째 랭크에 폰을 넣고 흑팀의 경우 그 상하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흑 기준으로는 킹은 왼쪽에 있어야 돼요. 100팀 기준으로는 킹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체스를 배치를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토너먼트용 공식 체스 마르는요, 보통 퀸이 예비용으로 하나씩이 더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폰은 끝줄로 넘어가면 킹이 아닌 다른 말들로 그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퀸으로 진급을 하죠. 그래서 그 이때 써먹기 위해서 여분의 그 퀸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체스를 대국할 때 쓰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요, 각자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 시계는요, 시계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작동하면 다른 한쪽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백팀이 말을 움직이기 전에 흑팀 쪽에서 자기 시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백팀 시계가 돌아가게 되고, 백이 행마를 논 다음에는 그 자기의 시계 버튼을 누르면 흑팀의 시간이 그 돌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한 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이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제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시간패를 당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자식 체스 시계를 꽤그 쓰죠. 옛날에는 태엽으로 구동되는 기계식 시계를 쓴 적도 있대요. 그렇고요. 경기는 상대방의 킹을 상대로 체크메이트를 먼저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킹을 공격하는 거는 체크고, 이거는 장군 같은 개념이에요. 체크메이트는. 그래서 이 체크메이트에 대응하려면 킹을 이동시켜서 피하거나 중간에 그 다른 말을 가로놓고 막거나 그 체크메이트 공격을 걸은 상대방의 말을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메이트 직후 자신의 턴에서 이 턴을 둔 다음 턴에서 킹이 잡히지 않는 경우로 두면 돼요. 전혀 피할 방법이 없으면 지는 거죠.
그리고 킹이 체크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방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메이트가 돼서 경기는 그 즉시 끝나요. 근데 이제 시계를 사용하는 체스에서는 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상 체크를 건 쪽에서 체크메이트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수비하는 쪽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자신의 킹을 쓰러뜨림으로써 내가 졌다 하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상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이며 매너인 악수가 있죠. 그래서 킹을 쓰러뜨리는 경우가 가끔 나오면 이 게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대회에서는요, 시간 제한 또는 그 대회 규정에 따라서 한 번이나 두번 이상 잘못된 수를 두면 실격돼요. 그렇고요. 전문 선수들의 경기나 클럽에서는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만약에 한쪽은 다 쓰고 한쪽은 체크메이트를 할 만큼 말이 남아 있어. 그러면 시간을 먼저 다쓴 쪽이 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양쪽이 다 썼는데 체크메이트가 이론상 할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무승부가 선언돼요. 그리고 체스에서는요, 코레스펀던스 체스라고 해가지고 서버, 이메일, 편지 등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한 수씩을 두면서 편지로 안부를 정하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로 체스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스는 길게 갈 경우 몇 년까지 한 경기가 이어질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60분 이하의 제한 시간을 두는 체스를 보통 패스트 체스라고 하고요. 플레이어에게 10분 초과 60분 미만 이런 거를 주는 고속 체스, 아니면 10분 이하의 시간을 주는 블리츠 체스, 그리고 아니면 3분 미만의 짧은 시간을 주는 총알 체스 등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바둑하고 장기는 턴을 한번 포기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체스는 턴을 포기하고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기 차례가 오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가 불리한 수일지라도 반드시 말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고요. 핵마법 중에 굉장히 특수한 방법이 있어요. 캐슬이라고 해가지고 킹하고 룩 사이에 퀸, 비숍, 나이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리고 킹하고 룩이 자리를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일단 캐슬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하면 다시 두번 다시 캐슬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폰이 상대편 진영 끝까지 갈 경우는 폰하고 킹을 제외한 다른 기물 등 중에 하나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그래서 캐슬링은 퀸 사이드를 할 수도 있고 킹 사이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킹과 캐슬링을 하려는 룩 사이를 일단 비워야 되고요. 그리고 킹과 캐슬링을 하려는 룩이 이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돼요. 이동 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도 안 되고 이동한 적이 없는 룩 쪽으로만 캐슬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메이트 상태에서는 캐슬링을 할 수가 없어요. 룩은 공격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캐슬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킹이 만약에 캐슬을 한 이후에 공격받는 수가 된다. 그러면 캐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턴에서 상대가 킹을 잡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킹이 지나가는 길목이 상대방에게 공격받고 있는 경우에는 캐슬링이 안 돼요.
그렇구요. 그리고 캐슬링을 할 때는요, 킹을 먼저 캐슬을 하려는 룩 쪽으로 움직이고, 그 룩을 킹 반대편 그 옆자로 넘겨서 캐슬링을 하는 거예요. 양손으로 동시에 바꾸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이 캐슬링은 킹을 구석대기로 피난을 시키고 룩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공격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이 쓴다 그래요. 단, 킹 앞에 폰의 전열이 깨져버리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고, 뭐냐, 수비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한수 밀릴 수가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구요. 방어 목적으로 캐슬을 한 다음에는 퀸이나 비숍을 경계를 안 하면 초반에 체크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세로 캐슬링도 있는데 세로 캐슬링은 공식 대국에선 못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승급이 있어요. 그래서 승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뭐냐. 그래서 폰은 처음에는 앞으로만 갈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 경우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고 보통은 퀸으로 많이 바꾸는데 의외로 나이트, 룩, 비숍으로 바꾸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냐? 그래서 이 승급을 할 때요, 승급하는 즉시 체크메이트가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될 경우. 근데 이거를 다 이긴 판을 퀸으로 승급을 하면 스텔메이트에 의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일부러 룩이나 비숍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 기물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에서는 룩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일부러 상대 킹이 움직일 자리를 넓힌 다음에 퀸으로 승급시켜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퀸이 살아있을 때 승급을 하면 뭐 같은 색깔의 바둑알을 준비해서 쓰거나 뭐그폰몇 마리 한 칸에 뭉쳐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죽은 룩을 뒤집어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사실 그래. 뒤집어서 세울 수 있는 말이 룩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룩 위에다가 승급한 폰을 올려서 표시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냐? 컴퓨터 체스에서는 퀸으로 승급할 경우 그냥 퀸으로 추가되고 공식 대회에서는 그 퀸의 여분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퀸을 많이 선택을 하니까. 자, 그리고 앙파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 상대방 폰이 첫 이동으로 두 칸을 전진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차례에 그 경로로 한 칸만 이동했다. 그러면 아군의 폰이 공격할 수 있을 경우 한 칸만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폰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고 이 앙파상이라는 규칙이 생긴다 그래요. 자, 그렇구요. 졸려. 그리고 체스는 보통
게임 진행이 오프닝, 미드게임, 엔드게임의 세 단계로 나뉘죠. 보통 첫 10수 정도로 오프닝이라 보고요. 바둑에서는 이 단계 때 정석하고 포석을 하죠. 그리고 오픈게임. 양쪽 모두 킹 앞에 폰이 두칸 전진을 해요. 그리고 폰으로 중앙을 장악하고 퀸과 비숍의 길을 열기 때문에 오프닝은 상당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그 장비도 더그 뭐냐 격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게임, 금방 끝내는 게임. 퀸 앞줄에 있는 폰이 두칸 전진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중반부. 경기 중반부에서는 보통 여기서 실력차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보통 이때까지 기물이 중앙에 많이 전진해 있으면 유리해져요. 퀸의 활용도가 넓어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냐 엔드게임이 있어요. 엔드게임은 전투가 끝나고 킹과 폰을 뺀 양쪽 기물의 합이 4개 이하이거나 왕을 뺀 기물 점수가 13점 이하일 때를 엔드게임을 선언하고 그 점수 이하를 기록한 선수한테는 패배 처리를 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와는 반대로 풀게임이 있어요. 체스를 시작하자마자 체크메이트가 날 수도 있어. 중간에 어이없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무승부 규정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무승부제도, 승부치기 막 이런 게 도입된 이후로는 200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뭐냐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뒀어요. 자, 그렇고요. 무한체크. 무한체크는 연속적으로 체크메이트를 부를 수 있는 상태. 자, 그렇고요. 현재는 50수 무승부하고 3회 반복 무승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 체크메이트 규정이 없더라도 50수가 지나고 나서 무승부 신청을 하면 비기기는 비겨요. 그렇고 기보 표기법 이런 거는 영어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 가면 한 번씩 볼수 있고요. 국제연맹 대회 당연히 있고요. 국제대회 국제대회는 정말 체스대회는 국제대회가 있어요. 장기대회는 없는데. 자, 그렇고요. 체스 랭킹은 FIDE에서 관리하는 엘리오 레이팅을 통해서 매겨져요. 이 엘리오 방식의 레이팅은 이제 피파 랭킹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그리고 체스는 프로하고 아마추어 구분은 없어요. 그리고 대회 참가 기준은 역시 레이팅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소주에 섞이면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출연했다 그래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랜드마스터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사장이죠. 그렇고, 국가별 탑10 플레이어, 최상위 100명의 평균 ELCL로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레이맨의 국가별 순위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태국하고 뭐냐? 싱가포르도 과연 이때 입헌 군주국으로 남았을까? 하여간 그런 떡밥이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 뭐냐, 현재 체스 랭킹 1위는 노르웨이의 마그누스 칼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2010년 기준으로 2000년생이었었어. 지금까지도 그 뭐냐, 그분 마그누스 칼센 그한 사람만 엔딩을 볼줄 아는 경기죠. 그리고 뭐냐, 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이제 체스가 공식 종목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뭐냐, 한 게임은 체스를 말아먹었네요. 자, 그렇고, 그, 뭐냐,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경우는 기원처럼 그 온라인으로 가르쳐줄 장소가 있는데, 체스는 그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남구에서는 어떤 모임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 체스 공원 모임, 이걸,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해요. 자, 그렇고, 그 뭐냐, 메신저에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는데, 체스맨 게임이 그 공식적으로 나온 최다수가 있어요. 양측 합계 260수고 시간 2시간 15분이나 걸린 그 체력전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체스 커뮤니티는 없어요. 그리고 체스마스터는 2007년 이후로 발매작이 없고, 그 프리츠 시리즈가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틀 체스 게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 체스는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했고, 뭐냐, 좀 잠깐 숨좀 잠깐 돌렸다가 갈게요. 어우.